동행이 생겼습니다. 이거 집 부대기 더 든든하네. 아, 그래요? 부대는 힘도 안 되는데? 힘은 안 들어도 내한테 말이래. 힘이 된다고. 서로의 그림자가 된 백년 손님 막내 사위와 장모. 진짜 고맙습니다. 우리 사위 둘 다. 맨날 아들 거만 빌지 사위 거 뭐 빌었을까 봐. 사위도 빌었으나 우리 아들은 안 빌었어. 에이, 거짓말 하지 마. 흘리지 좀 말고. 술 못한가? 아까운 물 아닌 것 같아. 오늘 일단 없다. 요즘 오만이 내가 어디를 받으려 하는 거야. 술은 받지만 주는 거야. 오늘도 티격 태격 얼었다 녹았다. 또 한 번. 이거 장난하려고. 찰떡 궁합 자랑하는 환상의 반짝입니다. 낙동강 줄기를 따라가 물돌이 마을, 무섭 마을을 만납니다. 경상북도 영주에 자리한 무섭 마을은 350년 역사를 가졌다죠. 40여 채 남아있는 고택이 골목마다 풍기는 예스러운 정취. 장모님은 이곳으로 16세 시집을 왔답니다. 맛있으면 식구 다 써야 돼. 너무 맛있으면 하나님이 헷갈려가지고 복 주는데 힘들어. 그래, 우리야 너가 뭐 다 쓰면 종이 모자래지 뭐. 모자래지 뭐 종종 쓰게 돼. 그렇게 드문드문 쓰면 애는 1.2자주 쓰지. 다 못다 쓴다. 나한테 잔소리뿐이야. 이 마을에 와서 67년 사는 동안 삼남 일녀를 둔 장모님. 자손들 이름을 적어 사위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. 몸에 미끄러질까 봐 아침에 쓸어놨어. 글쎄, 와시렸어 누가. 다리 한번 건너갔다 오면 자나깨나 자식들 걱정에 노심초사. 건강과 복을 빌기 위해 달집으로 갑니다. 새끼를 요래 눈에다가 배 틀어가지고 안 빠지도록. 이렇게? 그럼 됐을까? 마음이 간절하면 하늘에 닿겠죠. 우리 이제 아들하고 우리 안서방 사회 그저 장사 잘 되거라 해줘서 그 몸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라도 몸 안 아프게 사면 좋을세. 뭐 아픈 거 없잖아 요즘. 저는 아파. 아프니 나 일이 아프다 그럴 수가 없잖는가. 눈이 와가지고 오늘 연주 못 나가. 바깥 세상과는 아슬아슬 외나무 다리로 연결된 무섭 마을. 젊을 때는 일로 많이 갔을까 아이가? 젊을 때는 요 반절도 안 되는데 댕겼지. 아.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넣어도 어지러워 자꾸. 미끄러질라 조심하셔. 아이. 마을을 휘감은 강줄기를 두 사람은 무슨 일로 건너왔을까요? 반대편에 가봐. 아이 자기가 묻어 놔놓고도.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도 냄새 내놔야 돼 보게. 왜? 어디? 저거 아닌가? 그 비슷한 것 같으네. 거기서 볼록한 애가 난 그것만 찾네 이제. 그걸 내가 자꾸 볼록한 걸 찾잖아. 눈이 수북이 더 쌓였다면 꼼짝없이 잃어버릴 뻔했습니다. 안 얼었어. 배실배실하지 안 얼었지. 살았네. 안 얼었다. 이렇게 야무지게 해놨는데 뭐. 야무지게 해놨네. 배추를 뽑아놓고도 다리 건너 옮길 엄두가 나지 않던 장모님. 내가 이래도 고마운 줄 아게. 안 그렇지 고맙지. 이거 똑같이 놓고 헛걸음하지 않은 것이 어딘가요? 뭔가? 아이 뭐 안 지던 사람이라서. 지게를 안 지대려가지고 세라이브. 혼자라면 까마득했을 길. 빠르나? 괜찮아. 더 빨라. 이거 집 부대기 더 든든하네. 아 그래요? 부대는 힘도 안 줬는데? 힘은 안 들어도 내한테 말이래. 힘이 된다고. 한 잔 마실까? 보폭을 맞춰 나란히
장모와 사위는 3년째 함께 걷고 있는 중입니다.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 장모님이 계신 무섬 마을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처가살이 중인 사위. 뭐예요 지금 여기 좀 바꿔요. 똥개 훈련시킨다. 아, 똥개 훈련이 아니고 주방 보조가 그런 걸 해야지. 어른을 조사 부려먹는 법이 어딨노. 주방에서 셰프가 대장이야. 대장이야. 야, 정말 이거 국이다, 국. 국이래. 간을 잘 맞췄다. 너 먹을만 하네. 응? 걸쭉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먹을만. 그래. 아내가 딸내미 챙기러 요 며칠 집을 비운 동안 부엌은 사위가 점령 중입니다. 사위 좀 잘 헤매게. 얼마나 잘 헤매게 하는 거. 아이고 내가 내 앞에 마음껏 해주네. 지 마늘이 해주는 건 잘 먹고. 나를 해주는 건 안 먹고. 시원한 된장 냉이국이면 입 짧은 사위도 입맛 도둑했죠. 그 아이 냉이 아니야. 에이 아마씨 많이 세. 이제 저 시골 사람 아이다. 내보다 더 안 해 자네가. 내가 이 밭 주인 아이가. 그치. 내가 파줄 테니까 엄마가 그러면 이거 줬어. 이거 맞네. 이거 가서 따듬어 가지고 또 내일 아침 또 국기에 달라 그 아이다. 뭐 장기로는 맛있지 뭐. 콜라. 장모가 나서서 처음부터 극구 반대했던 사위의 처가살이. 내가 혼자 살아야 되지. 왜 처가 살을 왜 하니까요. 그러니까 내가 처가 살에 하면 안 되네. 아, 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와 주세요. 해놓기나 캐나. 처가 살이 못한다고 했더만은 뭐 쫓아 들어오는 데서 왜 하니까요. 그 사이살이 할까 봐 그랬지. 아이고 냉장고 할 게 어디 있는 거.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. 결국 장모는 사위하는 일을 솜에 걷어붙이고 돕는 중입니다. 저수만 돼. 이건 예전에는 이게 우리가 곤지라 그랬어요. 근데 요새는 무말래라 그래요. 시집 와서 평소에 해 먹었으니까. 근데 요새는 아들이 이걸 잘 안 먹네도. 눈 나오지 않는 거 마음을 만들기 전에. 헌데 한눈에도 꽤 많은 양을 다 뭐 하시려는 걸까요? 어떻게 하는지 국도 여기. 아이고 예고 내가 여 깨고 있네. 깨를 가지고 고춧가루를 갖고 있고 고춧가루 저거 안 된다. 나 이 고춧가루인 줄 알았네. 고춧가루야 빌려 오면 되지 뭐. 빌려 어디가 빌려? 뽑아서면 되겠지. 자네가 아빠 그래. 아유 내 핑계 대지 마. 그럼 고추 뽑아야 되지. 고추 남의 빌려 써봐야 돼. 그잖아. 이건 설거지 놔두고 가. 그래. 이거 뽑으면 돼. 응 그것만 가져가. 내 건인 거. 다 꺼내고 해라. 따뜻하면 넣으면 되겠네. 분부대로 집을 나서는 길. 사람 가운데서 살면서 그러면서 시골 생활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곳. 그런 곳은 이미 뭐 결혼할 때부터 늘 봐왔던 곳이 처가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가면은 처가다. 난 시골 가면은 처가다 하는 생각을 늘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. 부지런히 방앗간으로 향합니다. 예전에 목 사고 가고 그랬잖아. 이거 뼈 빨아 왔어. 고춧가루 이제 저 그만 번지 만든 데 하다 보니까 고춧가루 부족해서. 주말 장터에 무말랭이 내놓으려면 이 정도 수고는 감수해야죠. 그 사이 사람 많이 섭섭할 텐데 왜 이렇게 저 좋은 대로 해야 되지. 부모도 져야 돼요. 자식한테 이긴 사람이 없어요. 맏아들을 장모 곁에 둔 안 싸돈 마음 헤아려 안부를 챙깁니다. 걱정 반, 서운함 반, 울산에 계신 어머니 마음을 안서방이 왜 모를까요? 간은 어떤가? 될까요? 교육 가서? 안 됐어. 너무 짜고 또 맛이 없어. 그러니까.
그러나 이마치도 이었네. 하나 가득 가져왔었고. 시골살이 꿈을 이루어 행복하다면 어머니는 다 괜찮다 하실 것도 압니다. 물 위에 뜬 섬 무섬마을. 밤새 안녕하신 지 닭들 안부를 살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. 내가 세 개 낳았을 것 같다 그잖아. 아이고 맞네. 아이고 물이 얼었다. 그렇게 내가 얼었다 맵기네. 그 장모님 앞에서는 아직 모든 게 햇병아리. 얼마 전 마을에 어설픈 장승도 세웠습니다. 마을에 젊은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다 보니까 뭔가 마을에 도움되는 걸 좀 하면서 살면은 흡수되기가 쉬울 것 같았어. 봄맞이 새단장까지 손수 맡아서 하죠. 장승이 좋지요? 우리 사회가 원래 저리 해다 놨는데 그래 고맙습니다. 우리 사회 다 보따라 줘서 건강하고 그죠 하는 대로 잘 되그러 해줘서. 아이고 이제 연세 드셨는데 맨날 아들 거 빌지 뭐. 어? 맨날 아들 거만 빌지 사업 거 뭐 빌었을까 봐. 사업에서 빌었어. 나 우리 아들은 안 빌었어. 에 거짓말 하지 마. 아 이제 소원을 빌었더라도. 든든한 장모님 계시면 시골살이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좀 시계 밀까? 밀게. 으이씨. 떨어지면 나 몰래. 아 떨어져. 그냥. 아들한테 이야기하지 마. 떨어졌다고. 보사태 좋네. 서로가 기대는 버팀목이니 이만한 단짝이 없지요. 마을 안과 밖을 잇는 은나무 다리로 발길이 이어집니다. 고즈넉한 마을에 잠시나마 머물고 싶어하는 이들이 찾아오는 주말. 흘리지 좀 말고. 좀 못한가? 아까운 물 아닌걸. 오늘 일단 없다. 어제 못 마시지. 내가 언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가? 그럼 일단 술 먹자. 술은 받지만 술 뭐 안 주는가? 아이 차운데 내가 돈을 어디 받노 이래야지. 에이. 두 사람은 장터를 열고 서둘러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. 이거 한 파스 만들어. 장모님 솜씨는 장안의 화제. 우리 장모님 만든 거야. 아 그러세요? 장모님. 이거 봉투 맛있어요. 이게 맛있어요. 이분이 다 만든 거. 네. 야, 아는데 맛이 이대로 가지 않을게 이거. 무엇보다 정성을 알아주니 마음이 다 흐뭇합니다. 사람들 썰물처럼 빠져나간 시간. 돌아보기. 또 아파. 뭐. 여기가 아파. 아이고 너무 아프면 주무르지 마라. 여기 아파. 그래 이 팔이 굳고 아파. 허리 쭉 펴봐. 허리 쭉 펴봐. 그래 그렇게. 어쨌든 더 시원하다. 건강하시고. 그래 또 이래 시원하네. 아프네. 저 앞에 사과나무 보게. 보모에다 그 내가 사과거든. 심어놓은 게 지금 몇 해째고. 네, 아, 3년 안 되는가? 네 해째다 원래. 아마? 올해부터 열거든. 사과가 앞으로 30번 여는 거 따가지고 가라고. 아이고. 한 해 한 개씩만. 그러면 30년 아닌가? 아이고 내가 그럼 돈 나이 얼마인데? 한번 계산해보게. 아이고 100이 넘는데? 사위의 영원한 단짝으로 곁에 남아주시기를. 아움다움 유쾌한 무섬마을의 하루가 아쉬움 속에 흘러갑니다.